안녕하십니까, 한일부부 채널입니다. 오늘 영상 소스가 조금 부족한 관계로 라디오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뭐 궁금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와이프가 만나게 된 계기를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요. 제가 연애도 하고 싶고, 일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할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일본어를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근데 중학생 때부터 이 애니메이션을 많이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최신 애니메이션을 다운받으려고 봤더니 그 자막이 없는 거예요. 하고 아 이거는 못 보겠구나. 영상만 그냥 궁금해서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봤는데 뭐 25분 정신없이 보다 보니까 이미 내용이 뇌에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머리에.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일본어를 터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지게 됐죠. 내가 일본어로 사람이랑 소통이 가능한가? 그래서 펜팔을 등록해봤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와이프랑 한두 번씩 얘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한국에 또 놀러 온다고 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이프 부모님과 이제 영상 통화를 몇번 하게 되고 와이프 부모님께서는 일본어가 가능하다면 허락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오히려 이거 한국 분들이 일본 며느리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결혼 허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결혼 문화 차이가 좀큰거 아시죠? 한국은 예물과 남자가 지불해온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집을 떠나면 남남이에요. 아니, 그런 남남까지는 아닌데, 집을 나가면 이제 너는 너의 인생을 사는 거야 라는 느낌이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너희 둘이서 단칸방에서 시작을 해야 돼. 그렇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이 조금 있더라고요. 근데 또 한국은 아니잖아요. 또 그거에 따라서 아기가 태어났을 때도 많이 방식이 좀 달라요. 한국 부모님들은 챙겨주고 싶고 잔소리도 많이 하시게 되고 뭐 아기 옷이나 아기를 돌보는 과정에서도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이죠. 잔소리도 잔소리고 관심이 있어서 할수 있는 잔소리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딸이 저렇게 키운다 그래서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 그건 너의 방식이니까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 그런데 나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너를 키웠었어. 그런 방식도 있으니까 생각을 잘해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국과 일본의 차이죠. 결혼하면 둘이서만 하는 게 아니란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실감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그리고 저랑 와이프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반에서 2년을 못 보다가 결혼을 한 상태였죠. 좀 웃겼습니다. 펜팔로 연락을 잘 주고받다가 이제 일본에서 와이프가 한국에 놀러 와서 만나고, 제가 일본으로 놀러 가서 만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두세 번밖에 못 하고 그대로 1년 반이 흐르면서 서류상으로만 결혼을 했어요. 왜냐면 그래야 비자가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고, 와이프랑 저도 엄청난 고민을 해서 서로 결혼을 하고 지금 아기까지 있습니다. 혹시나 외국 분들과 결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거나 그거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한국 부모님들도 며느리가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다 사랑하세요. 거꾸로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이런 감정에만 매달리지 않고 좋아한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으로 대체하게 됐고요.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